콜라보. 너무 급하게 썼다. 자, 자 74,800 분들의 문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끊겨요? 1억 분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그럼 우리 방송은 일주일 동안 해야 돼? 일주일 때 더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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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취침 준비? 제목 누가 정했어? 난 그냥 고 버튼만 눌렀어. 아, 그래. 내가 저건 거 아니야. 난 딱 와서 고 버튼만 눌렀어. 여러분. 절대 저희는 이 시간에 취침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참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시간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VF 잠깐만. VF. 제가 아까 전에 VF 기대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NS에. 오늘 개인 VF 안 했어? 안 했어. 너랑 아, 하려고 진짜? 안 했어. 뻥치지 마. 그치. 그치. 거봐지. 재민아 머리 정리 좀 하자. 왜 이상해? 나봐, 나봐. 이상해? 여러분들 이게 요즘 저희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젤리예요. 아, 뭐. 네, 뚜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는 상표를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런 색깔도 있고요. 어! 벌써 맞추신 분 있어. 여러분 그것보다 어제 오늘인가? 그러니까 어제에서 그 어젠가 오늘인가 몰라 12시 대단한 영영씨 했던 그 컴백 기사를 보셨나요 여러분들? 기사 아닌데. 기사가 아니라 뭐지? CG를 보셨나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그 해골들이 빵 퍼지는 거 갑자기 헤어져라 바라르르르르 위붕 보셨어요? 네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입니다. 근데 해골이랑 좀 다르죠 여러분들? 해골 되기 전 모습이죠. 제노는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질문의 취지가 뭐예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 금발. 제노는 금발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컨셉 앵무새! 맞아요 여러분들. 저의 이번 컨셉은 앵무새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해졌어요? 네. 앵무새를 진짜 쳐보고 있네. 진짜 닮은 앵무새 있다니까. 앵무새 그러면 앵무새지 뭐. 약간 이런 색깔에 파란색만 추가된 앵무새. 여러분 원래 이게 조금 더 약간 좀 백발 느낌이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살짝 조금 더 하얘야 돼.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러분 저희가 방송 킨 시간이 딱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어? 아니 아니. 저희가 이 방송을 킨 시간이 몇 시일까요? 몇 시인지 맞추면 시즌이지. 드림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역시 역시 8시 25분 골든벨 성공. 도전 드림벨이라 하자. 네. 아 여러분들 알라딘 보셨어요? 주변에서 알라딘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던데. 아직 안 봤어. 안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은데. 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드림시에 비앱을 킨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릴 레 이 부 이 앱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네. 저희가 어제 컴백 그 애니메이션이 나갔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범퍼 아닌데? 그럼 범퍼 광고는 그 유튜브에 뜨는 거고. 너튜브? 응? 너튜브. 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거의 10개월 만이에요, 여러분들. 네, 10개월 좀 넘게 걸렸죠. 10개월 좀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우리 시즈니 분들이 트림인데 컴백 언제 하냐고, 컴백한 거 보고 싶다고, 언제 컴백을 하냐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딱 해보리 이렇게 뿅 하면서 저희 하면서 나왔죠. 저희가 맨날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께 이제 컴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죠.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컴백 기념으로 릴레 브이앱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릴레 브이앱을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저희 두 명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 흥미진진하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막 구성도 다를 거고 막 멤버도 다를 거고 하지만 시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엠파시 활동 때 네. V앱을 잘 챙겨 보신 시즈니 여러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죠. 알아야죠. 그때는 18명과 함께 릴레이브 했었죠. 그때 멤버가 많아서 확실히 이 골고루 다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드림 릴레이브 V앱입니다. 오늘 16일부터 네, 16일부터 17일 그 다음에 끝난 날짜 안 알려줄 거예요. 19일, 20, 21, 22, 23, 24,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릴레이 마지막 V앱을 기대해주세요.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해찬 런쥔? 맞아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V앱 릴레이 V의 컨셉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은 맞아요. 머리 이상하게 하기 컨셉이었고. 머리 산발. 그러니까 이렇게 V앱을 맨날 그냥 와서. 그렇죠.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시즈니 분들은 또 약간 막 귀여운 것도 좋아하시고 컨셉 새로운 걸 또 좋아하시잖아요. 컨셉을 가진 릴레이 V앱입니다. 아 007! 아 아쉽지만 틀렸어요. 맞아요. 007 맞아요. 이것저것 아 아쉽지만 틀렸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좋아,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 저희는 절대 1절 스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 스포 요정이 어디 있었지? 원래 스포 요정이 누구였지? 이해찬 씨. 아 이해찬 씨가 오늘 없네. 이해찬 씨 나 방금 또 보고 왔었는데 같이 있다 왔거든. 나는 도시하고 오느라고 못 만났어. 도시 재밌었어? 응. 오늘은 뭐 했어? 드로마무? 닥터 스트레인지. 갑자기? 그쪽에서? 멘트에 그게 있었어. 드로마무? 거래를 하러. 여러분들 처음 만났대. 감사합니다. 재민이가 요즘 이래요. 네, 지금 196,712분의 시즌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성은 이만극함.
어제 소식이 나와서 울었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뭘? 아 이거 얘기 되나? 뭘? 그러니까 SNS에 보면 네. 어제 뜬 영상에 네네. 아 이거 있네. 아 21일까지 한다 돼 있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붐 미트 NCT 드림 온 V라이브 7월 16일 오늘부터 7월 21일 드림시에 이게 바로 릴레이 V앱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또 아이돌룸을 또 찍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또 티저가 또 오늘 또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아이돌룸도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떴잖아요. 뭐가? 아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보면 NCT 드림 붐 해시태그 붐 해시태그 위 붐 2019년 7월 17일 2019년 7월 23일 이게 무엇을 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네 위 붐 on your mobile device get your boom card. 아 여러분들 붐 카드가 뭔지 아시나요? 위 붐 .smtown.com NCT Dream Boom NCT Dream Boom 그만하세요. 야, 와, 여러분들 이게 또 위 붐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붐카드예요. 네, 이 붐, 아 그래? 그 붐카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붐카, 와 진짜 우리 SM이랑 회사가 정말 이 뭐라 해야 되지? 아 이런 걸 정말 잘 만들어요. 되게 이쁘게 만든단 말이야. 제가 혹시 잠깐 이 샘플링을 좀 보고 왔거든요. 혹시 SM타운에서 야, 네? 혹시 SM타운 관계자분이세요? 아닌데요? 저 NCM 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야, 그 붐카드가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또 되게 또 신선하게 딱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두근두근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카드예요. 맞아요. 여러분 위붐 smtown.com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붐카드라는 게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 붐카드가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이 내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약간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약간 스포 좀 드리자면 뭐해? 핸드폰이 간지럽대. 긁어주고 있어. 그래 스포였어요. 여러분. 전혀 스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포라니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게 시대가 좋아지면서 이 새로운 신기술 IT와 함께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고전적인 그 레트로 방식이 약간 좀 섞여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복권. 되게 신선 삐링삐링 이건 엄청난 스포였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마치신 분이 있잖아. 네 어쨌든 여러분 내일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아주 좋은 맞습니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지성이라는 사람이 저상에 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네.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드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성 어린이. 형 네? 제가요. 왜? 네. 아까 전에 그 핸드폰 긁는 거 어떤 스포였어요? 조용히 해. 그쪽까지 말하지 말라니까 제발. 여러분 웃긴 사실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지성이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와우. 지성이는 붐카드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와우. 뭐야? 어? 뭐야? 그러니까 터치하면 터져. 뭐라고? 일단 지성아. 어? 너도 우리 시즈니들 입장으로 내일 확인해. 안 알려주지? 우리 지금 자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숙소. 숙소. 너 옆방에 있잖아. 왜 아, 전화했어? 어. 지금 너 내 컴퓨터로 게임 하고 있었잖아. 나 지금 회사인데. 별로 안 떨어져 있네. 어, 되게 가까이 있잖아 우리. 우리 옆방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나? 아니지. 우리 지금 여기서 한 50m만 걸어. 아 그래. 우리 집 되게 넓다. 왜? 어? 끊어버리네. 우리 지성이가 요즘 또
막내온탑을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 요즘 막내온탑이 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보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248,239분이 보시고 있고 하트는 1,821만 8,064개입니다. 여러분 잠시 손가락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2천만 찍고 조금 쉬셔야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오늘 컨셉은 파자마예요, 여러분. 파자마. 파자마 파티 컨셉인데요. 네. 상의만 나오네요. 그러네요. 하의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뒤에 굉장히 소파에 앉고 싶은데요. 네. 소파가 고장 났어요. 왜? 몰라. 다리가 부셔졌어. 소파가 고장 났다고? 응. 어. 아 깜짝이야. 안 고장났는데? 아니 저기 밑에 보면 책 쌓여 있어. 되게 앉고 싶은데. 안 깨는 거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급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될 소식이 지금 이 헤어밴드로 인해서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지금 굉장히 아픈 관계로 빨리 이 헤어밴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헤어밴드를 뺐더니 머리가 살짝 쿵 이상해졌지만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 앵무새 아닐까 이런 컨셉. 전 비교적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헤어밴드가 되게 타이트해요. 그럼 저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오호이. 이게 바로 그 스프레이의 고정력입니다. 어우 저 오늘 스프레이 안 뿌리고 왔는데. 더쇼에 오래 있기 때문에 네. 머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 아, 더쇼에 오래 안 했잖아요. 한 시간만 하고 오잖아요. 방송만 하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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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왜냐면 촬영하기 전에 네. VCR도 찍고 리허설도 하고 카메라 리허설도 하고 리딩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신상품 해골 바가지입니다. 해골 좋아하시는 분. 해골 좋아하시는 분. 아 이번 컨셉 앨범 컨셉이 약간 해골 골해. 약간 흑백. 여러분들 해골은 말입니다. 뼈죠 뼈. 저희 살가죽 안에 있는 뼈죠. 네. 범뽀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어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네. 저희의 이번 컨셉은 해골, 골해, 스켈레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을 많이 뺄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문제가 우리 CG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앨범 구성품이니? 네, 앨범 구성품이에요. 앨범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라고 아니라고 거.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짓 정보를 드린 점 아주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되게 네.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그럼 한번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나 그 접착력이 강한지. 그 SM 스티커라고 합니다. SM에서 만든 이 뒤에 스티커 소재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제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여줄게. 내가 뭐 하나 만들어줄게. 네. 과연 이 SM에서 좀 잘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게 좋네. 옷이어서 어쩔 수 없네. 아니 아니 뭐 만들어줄러. 또 옷에 또 붙이는 스티커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이야 팔이 몸통보다 기네요. 몰릴 건가? 그러네. 왜 한쪽은 빨간 뼈가 그 흰색이에요? 흰색이 정상이에요. 이번 저희 컨셉이 약간 흑백 느낌 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맞나 모르겠다. 저도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의 몸 안에 있는 뼈들을 보고 계시고요.
내가 딱 엑스레이 찍었을 때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있어요. 이거는 야오. 핸드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붙일까요? 가운데? 여러분들 드림의 머리를 모아놓으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장비로 저희를 찍으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엑스레이가 돼요. 엑스레이 들고 삥 찍으면 이렇게 저희 여섯 명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누굴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 약간 보면 분명 SM은 디테일이 있을 거야. 뭔가 눈 크기가 뭐 0.001cm 더 작다거나. 여기다 보면 사랑니가 없는 친구가 있어. 그거 지성이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앨범에 이렇게 위그업 때처럼 스티커 위그업 때 스티커 있었잖아 앨범 안에. 야 이게 이빨이 다 달라. 그러니까 위그업 때 스티커들이 있었잖아. 그때는 약간 농구공이었지. 농구공. 이번에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좀 커졌어요. 야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앨범 크지? 여러분 저희도 아직 앨범을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래와 앨범에 스포를 해달라시는 분이 정말 많네요. 네. 여러분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이건 앨범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앨범을 꾸밀 수 있는 약간 스티커 판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실 저희도 오늘 이거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아 앨범 예판 언제 나오나. 아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컨셉은 뭔가 노래는 뭔가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스포를 안 할 겁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할 겁니다. 아, 네, 안 할 겁니다. 내가 엄청난 스포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딱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이번 활동 여섯 명이서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여섯 명 돼 있잖아. 우리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거 보셨나요? 그 뭐지? 그 저희 그 Fireflies Fireflies 그거 떴잖아요 여러분들. 노래 각종 음원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해외로 나왔더라고요. 그 인스트는 없더라고요. 저 인스트 기대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위붐의 스포 한 가지를 하자면 이것보다 어두운 노래예요. 백월만 봐도 알겠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 런쥔이 최강 보컬 맞습니다. 해찬이도 최강 보컬이고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팬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뭘? SNS에서 봤는데 제 목소리다. 당신 목소리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다른데요 여러분들? 오늘이 그래서 오늘 파트를 알려주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요. 어때요? 어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듣게요. 와 2750만 하트. 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파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 셀입니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해찬이 고추장이죠? 네 고추장 해찬. 네. 좋아 좋아. 사랑해요. 제노 파트입니다. 네
You simmer, you inner compass is taking you there. 재밌는 파트. On your way. 첼로 파트. 댄스 파트. 런쥔이 파트. 찬찬이. 런쥔이. 지성이. 시덜라이트 제노. 첼로. 올 파트. 올 파트. 찰나 스윙파트 했던 거 런쥔이 제노 헤이 재민이 제노 파트 이제 지성이 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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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이 올 파트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이 노래 가지고 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몰라 아직 몰라요 이 다음에 좋지? We gonna light it Look how we shine now 지성이 Check it out 찰러 재민아 머리 색깔 너무 좋아 좋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맞아요 나 파이어플라이 노래 진짜 좋아해 미국 노래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세요? 다 알고 계시네 미국 잘 갔다 와요 We gonna light it up Shining now 이번 노래 너무 좋네요. 네, 이 노래는 저희가 전 세계 월드 스카우트 연맹에 저희가 이 노래 홍보곡을 부르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Fireflies라는 노래가 탄생됐고요. 냠. 저희는 언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주쯤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월드 스카우트 꼭 날아가. 연맹 너 분명 그냥 혼자서 날아간다고 한 거야. 꼭 날아가. 오케이. 알겠지? 웨스트 버지니아. 여러분들 제노는 공항에서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거기서 저희가 잼버린. 아, 월드 템버린인가요?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네네네.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딸기잼이죠? 딸기잼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비행기에서 주는 그 오늘 이분 없이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비행기에서 주는 좀 되게 맛있던데 뭐였지? 그 약간 그 살짝 아 자몽잼 그 짱 맛있어. 살구잼 아니야 자몽잼 여러분 맛있어요. 그 비행기에서 주는 잼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항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에서 주는 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몽찜 집에 있어. 그래 여러분 자몽찜 맛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 자 그럼 이제 분한테 제가 그 자몽 저희 타이틀곡 들어볼까요? 세 개 다 먹었어요. 자 우리 타이틀곡 한번 들어볼까요? 또 주세요. 네? 우리 타이틀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너 진짜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손 떨려. 큰일 난다 지금. 손 떨려.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진아 아니야. 오 여러분. 여러분들. 오 큰일 납니다. 제노가 진짜 방금 누르려고 했어요. 오, 오 큰일 날 뻔했네. 오, 큰일 날 뻔했네. 아 음원을 공개할 뻔했네. 여러분 음원 공개하는 순간 저는 내일부터 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VF 강제 종료. 금지령네. 저녁 먹었나요? 저는 방금 먹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방금 전에 떡볶이랑 김밥이랑 만두랑 같이 먹었어요. 와! 전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여러분들 시즌 좀 놀리는 게 아니라 이거 그때고 언젠가 빨리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아, 정말 또 미안하지만 맨날 기다려라 달라고 해서 변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로 기다리면 되냐면 그 밥 한 300번 먹 아니 아니야. 300번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그 빨리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배대지를 고쳐 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얼마나 걸려? 나 좀 그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시키 아,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뭐 앨범에 대한 약간 뭐 소개나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내일 VF 하는 애들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 내일 되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슬슬 그거 해볼까요? 슬슬 요즘 뭐 하고 지냈는지. 뭐 어제 주간 아이돌 촬영했습니다. 오 어제 방송했잖아 그 일. 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제 주간 아이돌을 잘 촬영하고 왔죠. 네. 어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 주간 아이돌에서는 저희가 이번 신곡 공개했잖아요. 네 이번 신곡 위붐. 아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얘기해 드리는데요. 붐이 아니라 위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앨범 이름은 위붐이고 노래 곡의 곡 이름은 붐. 붐.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터질 때 그 붐. 네 붐. 붐 B O. 붐. 아호. 붐. 오늘 고마해. 여러분들 큰일 날 뻔했고 노래 제목은 붐이고요. 앨범 이름이 위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죠. 붐이에요, 여러분. 붐이죠. 그러니까 붐 터진다. 야, 여러분을 터뜨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해드립니다. 붐이죠? 근데 한쪽이 더 무겁네? 오른쪽을 잡는다. 오 마이 갓. 하여튼간에 뭐 요즘 뭐 TMI 좀 말해보세요. TMI. 네. 무리님 오늘 충분히 난 스포를 했다 봐. 요즘 TMI. 애들이 요즘 제 방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게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숙소에 인터넷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선이 굉장히 네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맨 네. 처음에 컴퓨터를 네. 사서 그 인터넷선을 제 네. 컴퓨터에다 연결했는데 네. 이제 인터넷선을 두 개를 못 빼잖아. 빼려면 이게 바닥 뜯고 공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민이가 노트북을 사서 제 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인터넷선이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다 제 방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PC방이 됐어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제노 PC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절대 PPL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 제노방 PC방. 제노방 PC방 그냥 제노 PC방. 제노 PC방. 맞죠? 네. 아, 그 여러분이 그 밖에 보이는 제노 PC방 말고. 어허! 밖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노 PC방. 네. 어쨌든 제노의 방에 있는 제노 PC방. 그게 요즘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너가 왜 노트북을 샀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 방으로 옮기려고 노트북을 제 방으로 옮기려고 그걸 샀어요 여러분들. 그 유무선 06이라고 그 하얀색 길다랗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인터넷선에다가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게 3개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것만 딱 꽂아놓으면 그 아 우리 숙소 와이파이 이렇게 엄청 그 느려지겠군. 거실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제 방에 하나 놓으면 이게 이렇게 쫙쫙쫙 링크가 연결돼가지고 바로 저한테 오는 방식인데. 그러면 그 쫙쫙쫙 연결되는 중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연결이 끊기는 거야? 알. 무슨 이게 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잘 통하겠지 뭐. 아무튼 저희는 숙소 와이파이가 조금 느립니다. 네. 저는 요즘 그 다음에 숙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뭐 책상 사고, 의자 사고, 키보드 사고, 마우스 사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밥은 안 해주고. 밥은 요즘 안 해주고 있지. 요즘 애들이 시켜먹는 걸 좋아해요. 지성이 해달라 할 때는 잘해주면서. 지성이는 요즘 나 어제도 안 해줬어 지성이. 아 여러분들 이선이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보고 형 배고파요 뭐 먹고 싶은데 지성이 갑자기 라면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배고프면 야식으로 라면 먹어 이렇게 했더니 형 바게트 빵이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새벽 3시에 빵집이 뭐 어떻게 해 그거를 너가 바게트 빵 해줬어? 난 그거 못하지 난 제 빵사가 아니에요 지성아 누나가 오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너무 그럼 오늘 거예요.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하면서 재밌는 일 없었어? 저희 둘 다 그 운동하는 곳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으아! 으아! 제너는 토끼야, 가오리야, 강아지야. 가오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오리, 가오리. 그 가오리 뒤집으면 웃고 있는 거 알아? 뒤집어 아, 돌려놓으면 웃고 있는 거 몰라? 그건 너 잔인한 거 아니야?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웃는 상이야. 제너가 뭔 가오리만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웃는 상이 아니라, 어? 너무 간지럽혔어, 가오리? 아니. 옆구리 찔렀지 그러니까 웃잖아 아 임금님 상을 아 여러분들 그 철러 라면이 또 그렇게 맛있다며 여러분들 그 토마토 깨가지고 막 라면 스프 넣고 뭐 해가 그 중국의 유명한 소스 넣은 다음에 막 크림이 맛있는 거 지성이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숙돼. 숙돼. 숙돼머리 뭐 이런 거 말고. 숙돼. 숙소 돼지. 진짜 숙소 있는 모든 거를 다 없어져요. 숙소 지성이 먹을 게 그냥 있으면 그냥 다 그 거의 흡입해요. 약간 청소기 같아. 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 더 TMI를 알려드릴게요. 지성이가 저한테 얼마 전에 세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세탁기에 그 세탁하는 법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이가 혼자서 세탁기를 돌렸단 말이야. 처음으로 제가 안 도와주고 무려 제가 한 10번 이상 돌려준 것 같거든요. 지성이 세탁기를 지성이 옷을 근데 돌려줬는데 지성이가 여러분들 보통 드럼 세탁기 말고 그냥 일반 이렇게 세워져 있는 스탠드형 세탁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뚜껑 열고 이쪽 딱 보면 표백자고 그 섬유유연제 넣는 데 있잖아 이렇게 쫙 열면 뭔지 아시죠? 근데 지성이가 이쪽에서 뭘 했냐 가루하고 섬유유연제 오케이 넣었어요 잘 넣었어요 와 지성이 나이스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갑자기 빨래가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형 세탁기 안에 하얀색 가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래가지고 응? 무슨 소리야 이랬지 무슨 소리 이랬는데 지성이가 딱 열었지 딱 열었지 연 다음에 가루 넣었지 섬유유연제 넣었지 그 다음에 이걸 안 닫았어 와 뭔 사고를 친 거야? 뭐야 이 깻잎은 귀엽네 오늘
밥 먹다가 보쌈을 발견했어요. 네. 보쌈을 먹는데 깻잎을 발견했어. 공개 안 된 사진인가요? 어. 오. 깻잎이 하트더라고요. 귀엽네. 그래서 찍었죠. 아, 우리 팬분들이 물 세척 잘했네라고 하십니다. 약간 손 씻는데 비누 안 쓴 느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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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귀여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제 봤어요. 그 뭐지 이제 곧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그나저나 그래도 종료를 하기 전에 제노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아까 제노가 준비했다고 댓글을 합니다. 보다가 4,361만 1,559 하트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마크 어린이 44만 6,595명 너무 감사합니다. 마크 어린이 얘기가 나와서 어 마크 어린이? 네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막내죠.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전화 못 받으면 마크 어린이 혼나요. 마크 어린이? 자나. 지금 이 기회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어허 이 마크 어린이 어떻게 된 걸까요? 받아줘. 아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 마크 형이 스케줄 중이래요. 어 형은 우리의 어 통화를 안 받은 채로 뭐 할 거 없다. 그치.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또 연습을 어? 뭔 연습? 아니 몰라. 이거 나눠드린 연습? 아 그치 그치. 어쨌든 간에 저희는 또 저희만의 또 그 꿈에서 좀 연습을 좀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자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일 브이앱도 많이 상... 땀 맞았어. 왜?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영상 음짤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아니, 이렇게 올리면서 아니, 어? 아니 나재민 인성. 아니 방금 나 왜 손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비디오로 봤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그 손을 이렇게 딱 치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스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스포 아닌데? 스포잖아. 네 스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정말 요것은 정말 저의 방금은 정말 저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나는 손을 칠때 했는데 쟤는 얼굴 쪽으로 손이 간다. 사랑한다고 쟤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꿈에서 잠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러면 들어가서 꿈에서 연습하러 갈게요. 메이크업 안 지워도 되고요? 여러분들 메이크업 했을 때는 꼭 지우고 자야 해요. 왜냐면 이 피부에 그 모공이 막혀가지고. 전화 왔어. 이 형 방송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여 어? 방송이야 브이앱인가? 브이앱 중이야 형. 아 진짜? 나 녹음 중이었어. 아 무슨 녹음? 오케이 화제 전환 좋아. 어, 오케이. 아너 재민이랑 비협하는 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안 시켰는데. 밥은 먹었어요? 네. 이제 마커리니 이제 시즌이 오랜만에 시즌이 여러분께 인사하세요. 아 근데 갑자기 왜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아 형 우리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구나. 형 우리의 We Boom 앨범을 기념해서 이제 저희가 또 릴레이 브이앱을 한다고. 알지. 그거 SNS에도 올라왔는데 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그러면? 이 형 방송할 줄 아는 사람이네. 뭐라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릴레이 비앱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응? 아 뭐라고 와 야 와. 그러면 우리 앨범 이름 뭐야? 노래 이름은 뭐야? 앨범 이름. 앨범 이름 나왔어요?
앨범 이름 있는데? 앨범 이름 나왔어? 어. 형 SNS 안 봐? 아니 나 파이어플라이즈만 봤어. 어. 파이어플라이즈 어땠어? 솔직하게 얘기해줘? 어 솔직하게 해요. 누가 좋았어? 아 후렴이 좋던데? 어 잘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올 파트만 얘기하는 자꾸 기획 잘하고 어, 아 그니까 형 어. 우리 앨범 이름 뭐냐고 잠깐만 검색해? 미안해 나 사실 SNS 형 그러면 형도 시즌이 입장으로 얘기해 줄게 형 앨범 이름은 위붐이고 위붐이야? 어 나 진짜 그거 할라 했는데 아 나 찍을 수 있었네 그리고 우리 노래 제목은 붐이야 알지 고업도 위고업 뭘 자꾸 안 돼 맞잖아 뭐라고요? 알겠어 아 형 형 형 형 이제 어. 우리가 또 이제 곧 V앱을 이제 또 종료할 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형과 형도 같이 이렇게 안녕 안녕 하면서 종료하면 어떨까 싶은데. 형 오랜만에 그거 해주면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돼? 겨우 드림. 어떤? 알겠어 알겠어. 까먹었어? 할게 할게. 어떻게 할게. 그래? 근데 너네 두 명밖에 없잖아. 어, 괜찮아. 오케이 할게. 앙. 아 그럼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이만 V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멤버도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쯤 되면 여기까지 네, 네 여러분 NCT 드림 V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항상 요들 요들 감사합니다 안녕 갈게